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마끼다 18V 무선 더스트건이 출시를 했다고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작년에 40V 무선 더스트건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고 정말 사용 후기들도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아무래도 마끼다 제품의 경우 18V 제품의 배터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18V 제품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드디어 이렇게 국내에 정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품 구성은 어떻게 들어있는지,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더스트건이 사용될 법한 환경에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델은 DAS180Z 베어툴로 출시를 했고요. 브러시스 모터로 출시를 했습니다. 최대 풍속은 200m/s, 그리고 풍량은 1.1 세제곱미터/min입니다. 흡입 스펙은 9.3kPa로 청소기로 따졌을 때 700W, 800W급 정도의 흡입력을 가지게 되고요. 풍량은 1단부터 2단, 3단, 4단, 4단계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위쪽에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4단에서 연속으로 13분, 그리고 3단 세기에서는 17분, 2단 세기에서는 25분, 가장 약한 1단에서는 50분이라는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기준은 마끼다 18V 5.0A의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입니다. 제품 구성품은 한글 사용 설명서 하나, 그리고 지금 마끼다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노즐이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왼쪽부터 3mm, 그 다음에 7mm 노즐, 13mm 노즐, 핀치 밸브 노즐, 튜브에 바람을 넣을 때 사용하는 밸브고요. 그리고 와이드 레인지 노즐, 요렇게 5가지 노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8V 더스트건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본체 무게는 817g이고요. 5.0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1.45kg 정도 무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지금 18V 마끼다 더스트건의 경우 출시되기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던 제품이라서 이번에 출시가 되자마자 이미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법한 게 기존에 나왔던 40V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바람 세기가 어떤지, 그리고 기존의 40V의 노즐과 호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노즐, 40V 노즐이나 18V 노즐이나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V 제품에 비해서 18V 제품이 풍량이나 바람의 세기가 약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셨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한번 보시면 1.1 세제곱미터/min으로 풍량이나 세기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바람을 불어내는 기계다 보니까 40V에서 높은 전압이 하는 행위가 40V에 2.5A를 장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8V에 5.0A를 장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랑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8V 더스트건으로 노즐을 바꿔 끼워가면서 각 상황별로 바람을 불어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람의 세기가 얼마만큼 강하게 나가는지를 한번 담아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법한 40V와 18V 더스트건을 같이 바람을 쏘았을 때 누가 더 세게 나가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5가지 노즐이 있는데요. 구경이 가장 큰 13mm 노즐을 제가 장착을 하고요. 청소기 필터를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 정도면은 컴프레셔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어건 정도의 스펙으로 세게 바람을 불어내준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3mm 노즐을 장착했을 때 모습이었고, 이어서 바로 보다 구경이 얇은 7mm 노즐을 제가 장착을 하고요. 그래서 7mm로 제가 또 작업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대충 좀 느낌이 오셨죠? 에어건 세기만큼의 충분한 바람이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꼭 이동식 컴프레셔를 연결한 에어건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mm 노즐입니다. 노즐의 구경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좁고 강한 바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3mm로 제가 장착을 해서 이제 각도 절단기를 사용하고 나서 톱밥이나 이런 쪽에 바람을 불어냈을 때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3mm 노즐의 경우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아까 전에 13mm 노즐에 비해서 확실하게 바람의 세기가 좁고 세지게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경이 총 3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노즐을 장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즐을 장착하는 방식은 원터치로 밀어넣으면 자동으로 꽂히고 풀 때는 그냥 왼쪽으로 돌리시면 바로 빠집니다. 자, 그 다음은 와이드 레인지 노즐인데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5군데로 나 있어서 반경이 굉장히 넓게 바람을 뿜어낼 수 있는 노즐입니다. 요 노즐의 경우 세차를 하고 나서 물기를 제거하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장착을 하고 제가 세차한 후에 물기 제거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와이드 레인지 노즐의 경우 바람의 각도를 넓게 주어서 바람을 뿜어내다 보니까 물기를 제거하거나 창틀에 먼지를 불어내면서 날려보내기에 용이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튜브 노즐입니다. 핀치 노즐이라고도 하고 튜브 노즐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장착하게 되면은 튜브 바람을 넣을 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바람을 넣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제 지난번 편 40V 더스트건 편에서 제가 일부러 통풍기로도 이렇게 튜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비교를 했을 때 한 3배에서 3배 반 정도 속도가 훨씬 빠르게 튜브에 바람을 넣어줬어요. 통풍기에 비해서 이 더스트건이. 그래서 더스트건으로 튜브 바람을 넣을 때 꼭 에어건으로 바람을 넣는 것 마냥 정말 시원하고 빠르게 튜브 바람을 주입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 노즐의 경우 이렇게 5가지만 들어있지만 추가로 살 수 있는 노즐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얇은 호스로 이루어진 플렉시블 노즐의 경우 볼트 안이나 미세한 곳에 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풍구 호스라는 것을 구매하게 되시면 이 뒤쪽에 밸브를 풀어서 끼우시고 맨 똑같이 앞에 꽂았던 노즐들을 장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튜브 바람을 시원하게 빨아당길 수도 있고요. 혹은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을 비닐에 담아서 흡착시킬 때도 너무나도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40V 제품과 비교했을 때 스펙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두 가지 제품으로 바람을 불어내 보겠지만 이게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제 살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정말 좁고 세게 나가주는 기계예요. 이게 진짜 계속 느껴지는 게 어느 타 브랜드에도 이런 더스트건은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맡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는 40V 제품과 똑같은 노즐을 장착을 해서 똑같은 모재를 불어냈을 때 누가 더 멀리 내보냈는지를 보고 한번 차이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레일을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에서 빈 종이 박스를 바람으로 불었을 때 18V와 40V가 과연 얼마만큼까지 멀리 보내지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손에다가 쏘거나 먼지를 불어봤을 때는 체감상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8V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출발선은 동일하고요. 바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표시를 살짝 해두고 다음 바로 이어서 40V로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40V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넣어, 그만 넣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보시면 좀 전에 18V가 도달한 위치랑 40V가 도달한 위치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18V 제품군이 기존에 나왔던 40V랑 풍량의 차이가 없다, 스펙이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끼다 18V 더스트건 DAS180Z 모델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40V 제품이 나왔을 때 너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셨을 것 같은데 40V와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8V 제품군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40V라서 호환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영상을 보고 나셔서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콤프레셔라는 기계를 통해서 에어건을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보다 미세하게 조금 압은 약했지만 충분히 콤프레셔의 역할을 일정 부분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튜브에 바람을 넣는다든가 뭐 필터를 청소한다든가 그리고 뭐 물기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뭔가 좁고 센 바람을 일으켜내는 무선으로 쓸 수 있는 기계로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스트건이라는 종류는 타 브랜드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마끼다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궁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좋냐 하면은요. 역시 공군은 대단해! 자, 이렇게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풍선의 바람을 너무 잘 부는 아빠가 될 수 있으니까요.